삼척 솔비치 근처에 있는 홍합밥뜰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 때마다 영업을 하지 않아 2일 실패하고 3일째 만에 성공했다. 10시 오픈인데 이렇게 줄을 서 있다. 콘도 조식이 비싼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역 맛집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거리 두기가 정말 잘 지켜지고 있었다. 조금 맛있다 느끼는 찬들은 리필이 안 된다. 참고로 여기는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1인당 12,000원이었는데 검색해보니 2022년에 18,000원으로 올랐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하겠다. 처음에는 삼과 옥수수 죽이 나왔다. 강원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그냥 특별한 맛은 없었다. 한상 가득히 많은 반찬들이 나온다. 이게 홍합밥이네? 원래 홍합을 별로 안 좋아해서 홍합밥 별로 안 땡겼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내가 안 좋아하는 연근튀김, 좋아하는 새우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제육볶음, 또 다른 메인 가자미구이, 그리고 나머지 평범한 찬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미역국이 좋아진다. 홍합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홍합밥이 맛있을까? 솔직히 나온 음식 중에 홍합밥이 가장 맛있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것이 홍합 향이 스며들어 정말 맛있었다. 홍합밥 때문에라도 재방문 의사가 생겼다. 다시 봐도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가자미가 그냥 가자미 구이지. 따로 설명할 것이 없다. 국민 음식 가자미. 반건조? 남자들의 최애 음식, 제육볶음, 평범하다. 이게 리필이 된다면 식당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연근은 원래 안 먹는데 돈 아까워서 하나 먹어봤다. 튀겨놓으니까 먹을만하다.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닭가슴살인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 말해보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12,000원이었는데 올해 18,0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다. 소비자들은 1,000원 올리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것은 많이 당황스럽다. 홍합밥이 너무 맛있어서 꼭 재방문하려고 했지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면 글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